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 많긴 한데. 어, 잠깐만,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없는 거 처음 봐. 네. 우리 짱짱 앞에 대기만 하면 되나 봐. 어. 몇 킬로 차? 26. 차. 아까 26.5 나왔어. 그게 정확한지 한 번. 어. 아, 그건 24.6 참. 아, 오, 정확. 사이즈가 나와? 오. 우와. 왜? 그건 26.5 정도 나왔어. 오, 되게 정확하다. 오, 정확하네. 짱 정확하네. 와, 진짜 이상하다. 사람 이렇게 없으니까. 그니까. 야, 이런 식으로 출국해보는 것도 못 해볼 경험이야, 평생. 그니까. 언제 인천공항 이런 거 구경하겠어. 환전 인사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저희 지금 이제 공항 도착했어요. 아, 공항에 도착했어? 네. 아무튼 뭐 어른들은 안부 걱정 많이 하니까 중간중간 뭐 안부를 좀 드리고. 네. 그래. 아무튼 재미있겠다. 그렇다. 그게 네.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시작하고 후회 없이 네. 열심히 하고 와. 그럼요. 네, 조심히 갔다 올게. 엄마도 몸 조심히 잘 있어요. 그래. 잘 갔다 와. 네. 엄마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게 또 보자. 눈물 나? 왜 울어 또? 갱년기라.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우는데. 뭐지? 네. 네. 아버님. 아, 저희 지금 공항 도착했어요. 아, 근데 11시 비행기를 벌써 다시 도착했어? 네, 11시 45분 비행기인데. 저희 집이 없어서. 아빠 태워다 주지. 네, 여기 또 오면은 통행료만 몇만 원이라 비싸요. 통행료만 2만 원이면 충분해, 사람아. 네, 건강하세요. 아, 그래도 일어나도 건강을 잘 차려. 네,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아, 피곤해. 피곤하다 진짜. 여기다 갈까? 바람 좀 쐬자. 지금 공항에 몇 시간 있던 거야? 공항에? 2시간? 3시간? 여기 몇 시에 도착했는데? 몰라? 5시? 나 자꾸 찍어. 부담스러워. 오글거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짐 잘 입고 뭐 여기 이 저기서 이제 체크인 하거든. 근데 진짜 하루 종일 조용하구나. 진짜 없다. 셀프 저기, 체크인 준비한다. 아 여기, 진짜? 직원 지금 한 명 있잖아. 한 명 출근했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9시 50 아니 19시 50분? 7시 50분이니까 50분 남았을 거다. 이제 40분 남았네. 얼만 남음. 이제 곧 오픈함. 곧 오픈함. 예. 아직도 별로 실감은 안 나지? 어, 그냥 와서 다시 집으로 갈 것 같아. 우리 돌아갈 집이 없어. 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우리. 우리는 집이 없어. 거기 스페인 도착해도 실감 안 날 것 같아. 어, 여기가 스페인이라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실감이 날 것 같아, 그지? 나가서 며칠 있어야 실감 날 것 같아. 나가서? 뭐지? 나가서 일단 한 번 자야 될 것 같아. 와우. 촌스러움? 네. 아니에요. 그 쉥겐 내에서는 3개월 이내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쉥겐 밖으로 나갈 거예요. 3개월 뒤에 터키 쪽으로 갈 건데, 네, 아직 정확한. 혹시 그 헬스 관련해서 그 폼은 작성하신 거 있으세요? 그거는 그 좌석 번호가 나와야 작성이 되더라고요. 좌석 번호가 필수라. 네. 아,
마이크는 알고 계신가요? 네, 어플은 다 갖고 있어요. 아까 하다가 좌석에서 막혀가지고 못했거든요. 선생님 무비자로 보내주신 거죠? 네. 어제 스페인 대사관에서 확인받았어요. 네, 아무 그거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되게 꼼꼼하게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 여기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자석 번호 네. 다들 가는 거 지금 되죠? 네,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지금 하실 수 있으신 거죠? 네네. 네. 그런 걸 찍어. 스페인에서 보자. 한 4시간? 4시간 좀 안 되게 기다려서 이제 티켓을 받았어요. 이게 확실히 시국이 시국인지라 티켓 받는데 엄청 빡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꼼꼼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꼼꼼히 하고 이제 스페인은 원래 지금 PCR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이나 PCR 이런 테스트 결과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가기 전에 터키 항공 전화했을 때 터키 항공에서 비행기 타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이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안 맞은 상태였으면은 맞아, PCR 많이... 내라고 막 하면은 좀 많이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받는데 한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티켓 받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줄 서는 시간 빼고 오로지 티켓 받는데만. 그 스페인은 이제 뭐 PCR 테스트나 이런 거 자가격리 필요 없는데 들어가기 전에 무슨 QR코드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영어만 할 줄 알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이제 무사히 들어갑니다. 면세품 받으러. 면세품 받으러. 고고. 고고. 아, 여기도 사람 진짜 없다. 직원도 없어. 우리 면세점 다 망했겠다 진짜. 되게... 지금 현재 면세점 거리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문 연대가 없어요. 이렇게 임시 운영 중단. 뭔가 세기만 느낌. 무엇을 찾아드릴까요? 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옆습니다. 어? 뭐? 개떡같은 소리 하지. 짜증나요. 분명 나는 있다고 들었는데 신라면세점이 신라면세점 서울점 가서 인천공항에 이 브랜드 있죠? T1에 터미널1에 있죠? 아, 네, 있어요. T1 터미널1에 있는 거 맞죠? 영업하는 거죠? 아, 네, 거기서 구매 가능하세요. 그랬는데 왔는데 없대. 네, 나 틴트 그거 필수품인데 틴트도 못 써서 이제 보라색 입술로 다녀함. 어떡해 틴트. 나 틴트 없이 못 썼는데. 이러면서 사. 엄마 뭐 연락 많이 할게. 안녕하세요 엄마. 우리 막내딸 우리 막내딸 사랑한다. 저희 지금 들어갈 거예요. 터키 비행기입니다. 터키 비행기입니다. 들어가시오. 대단합니다. 야, 저 항공기 엔진 큰 거 봐라. 저기다. 자리 앉았어요. 거리 두기 때문에 가운데 시트는 비워주고 전부 지금 한 자리씩 비워주고 하고 있어요. 비워서 넓게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이제 이거 나오네. 이거 뭐야? 마스크. 한번 뜯어볼까? 뜯어봐. 아, 뭐야 이렇게 그게? 마스크가 여러 개가 있네. 또 하나 뭐가 더 있어. 이거 손 세정제. 아니 이놈의 화면들은 진짜 나 십몇 년 전에 탔을 때랑 기계가 똑같은 것 같아. 심지어 이 헤드셋도 요거 이건 뭐 이런 건 어디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구멍 크기도 안 맞아. 안 맞는다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껴? 이렇게 얘를 눌러서 꾸겨야 돼. 저는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냥 빵 같은 거고
이거는 백김치인가 봐요. 치즈랑 샐러드. 이거는 초코케이크. 이거는 고추장.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공개가 쳐요. 와우, 너무 무서워. 하지만 나는 그래도 밥을 먹는다. 자, 지금 저희는 이제 터키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경유 2시간 하고 마드리드로 다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한국에서 몇 시에 출발했지? 한국에서 11시 45분. 45분 밤이었는데 지금 한국 10시 넘었어요. 10시 45분이니까 아침 10시 45분인데 여기 터키는 지금 새벽이라서 아직도 밤입니다. 와, 사람 되게 많아. 뭐 옛날에 그 이스탄불만큼 많은 건 아닌데 와, 인천에는 확실히 지금 여기 시간이 새벽 5시거든요? 나 새벽 5시인데 지금 사람 많은 거 봐봐. 와, 우리 듀티프리에서 핀타나 살래? 가보자. 가보자. 유럽 쪽은 확실히 관광이 좀 틀리고 있다는 게 인천 분위기랑은 완전 다르다. 언어를 어느 걸 선택을 해도 기생충이 메인인. 국뽕의 취향이다.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 12개 언어에 선정됐어, 한국어가. 아, 진짜 힘들다. 이제 스페인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마드리드 공항입니다. 공항이 진짜 쨍쨍하고요. 지금 스페인 날씨는 좀 많이 좋아 보여요. 스페인 날씨 한번 볼까? 날씨가 엄청 좋아.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이 날씨. 도착하니까 어때요? 실감 나요? 시작하니까 실감이 조금씩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실감은 나진 않아요. 그치, 뭔가 이상해 그게. 옛날에 오히려 짧게 여행 갈 때는 도착하면 막 기분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애매해. 맞아. 막 같기도 한데 이게 기분이 엄청 막 좋다기보다 모르겠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언어를 욕적보다 아직은 우리가 지금 피곤해서 그래. 나 지금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근데 좀 더 쉬어야 되고. 지금 또 쉴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지? 전차 타고 버스 타러. 버스 타고 이제 톨레도로 가는데. 톨레도로 가는데. 톨레도. 톨레도로 가는데. 거기 가는데 또 2시간 넘게 걸리고. 배고파요. 배고프고 톨레도에서 도착해야 뭔가를 먹을 텐데. 아마 톨레도에 도착하면 한 3시? 일단 빨리 가봅시다. 갑시다. 고고. 여기는 지하철이 비싸서 그런가 사람들이 다 택시 타고 나가는 것 같아. 그러네. 이걸로 지하철로 왔는데 지금 12유로니까 그 시간은? 시간은 3배. 3배. 근데 이거 참 이렇게 비쌀 줄 몰랐지? 네. 중심부나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택시가 훨씬 저렴하겠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공항세가 3유로에 그래서 지금 카드 2.5유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둘이서 나가는 데만 12.5유로. 여러분은 그냥 택시 타세요. 조금 힘듭니다. 조금 힘듭니다. 마드리드 지하철은 이렇게 생긴. 우리 여행의 컨셉은 약간 좀 로컬? 좀 부유하지 않고 좀 컨셉? 날 것에 컨셉이라기보다 그게 현실이지. 아니 뭐 부유해야 부유하게 여행을 하죠. 우리는 돈 없는 돈 없는 백수라고요. 없네. 어디든 저렴하게 해야 된답니다. 집도 절도 없는 백수라고요. 남는 건 시간뿐. 지하철이 나름 새 거다.
감사합니다.